안녕하세요. 금란의 정원의 금란입니다. 오늘 제가 5월달부터 영상을 올리겠노라고 인스타에 미리 예고를 해드렸었거든요.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올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첫 영상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거나 조금 부드럽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타임으로 준비한 거는 카랑코에 묘목대 대품으로 만들기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거실에 이렇게 화초를 많이 두지는 않아요. 통풍이라든가 햇볕 직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실에다가는 화초를 그렇게 많이 두는 편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일찍 남편하고 같이 토분 사러, 아이고, 제 다리가 나와버렸어요. 새벽같이 일찍 다녀왔는데요. 100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125개 정도? 지난번에 1차로 좀 사놨었고, 분갈이할 화초들도 좀 있고, 좀 분갈이하는, 그 기본 영상, 이런 거, 그 다음에 분갈이 팁, 이런 것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토분을 조금 많이 샀어요. 그 지난번에 1차로 먼저 이렇게 구비를 해놨던 토분이었고요. 오늘 사온 거는 요 토분들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큰 원통 토분은 제가 사실은 요 율마하고, 저 끝에 있는 저기 고무나무 이렇게 분갈이 하려고 산 거였는데요. 아니, 요 원통 옆에 있는 큰 토분이 또 있어요. 두 개가 이가 살짝 나가고 금이 조금 갔더라고요. 사장님이 또 흔쾌히 서비스를 주셔서 좋은 토분을 또 득템하고 왔답니다. 또 작은 토분들은 한 10개 정도 또 서비스로 받아왔어요. 제가 화원하시는 줄 알고 도매가로 많이 저렴하게 주셨답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들은 고가의 식물들은 없어요. 없고 거의 우리 화초나 인터넷상에서 2,000원, 3,000원대 뭐 비싸야 4, 5,000원 이 정도 만원 안짝 되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제가 좀 키우고 있고요. 사실은 그 처음 화초를 키우기 시작한 게한 6년, 7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 집에 좀 화초가 있으면 공기가 조금 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여유도 있고, 화초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팁도 또 많이 알게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화초를 또 수월하게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또, 키우다 보니까 대체 분갈이는 어떻게 해요? 물은 며칠에 한 번씩 주나요? 또는, 어떻게 해야 뭐 식물이 잘 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게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키우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또 키우다 보면 또 나하고 또잘 맞는 식물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식물들 잘 찾으셔서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멋진 훌륭한 식집사가 되실 수 있으세요. 자, 금란의 정원 카랑코의 외목대 대품 만들기 이렇게 써봤는데요. 저희 둘째 자리 정성스럽게 정직한 글씨체로 안내판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카랑코에나 칼란디바 같은 경우는 번식도 잘 되고 생존력도 좋고 또 잎꽂이나 물꽂이,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이 꽃이 굉장히 화려한 반면 또 풍성하게 또꽃 임신도 굉장히 후한 편이고요. 제가 애정한 요 카랑코의 흰색 대품인데요. 외목대고 화분까지 해서 아마 한 80cm 이상 거의 그 정도 나오지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삽목했던 칼란디바 흰색. 잠깐만요. 목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저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대품으로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강색 외목대이고요. 역시나 꽃도 풍성하게 많이 피었고, 네, 수박하게 꽃다발처럼 화려하게 피었죠? 네. 장미호프도 있고, 그다음에 실리코사, 물꽂이가 너무 잘 되고, 또 수영 만들기도 너무나 쉬운 실리코사. 이거 나중에 분갈이 영상이라든가 외목대 만들기, 이런 팁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로즈마리. 굉장히 못난이 로즈마리였거든요. 구석에서. 여기 뒤에는 지금 겨울에 막 건조해서 잎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뒤쪽을 좀 해쪽으로 나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좀 놓은 건데,
동굴이 몸매도 이렇게 휘어졌는데 또 나름 또 매력이 있답니다. 이 허브 종류는 이렇게 만졌을 때 코끝의 향이 진짜 손끝에 또 오래 남고 또 화사한 향이 남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목대나 수영 만들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다면 또 요령이 생기시니까 그런 방법들도 나중에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아이는 우니 벤자민. 조그만하죠? 저는 큰 화초 키우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키우면서 이렇게 고무나무처럼 막 커진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큰 화초는 키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팔도 너무 아프고, 이제 화분 들고, 물 주고,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큰 화초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거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재미들 때문에 작은 화초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매발톱꽃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가 화훼 단지예요. 그래갖고 꽃이 많이 나와 있길래 구경만 하러 갔다가 뭐 꽃쟁이가 구경만 하고 올수 있나요? 또몇개또 집어왔죠. 요거는 얼마 전에 주문했던 유칼립투스. 요것도 작은 화분이에요. 올리브 나무,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실내에서도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아스파라거스는 제가 꼭 키워보고 싶었던 식물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베란다 확장된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화초 종류도 많이 줄이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베란다가 좁다 보니까 마냥 화초를 막 늘어놓고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주변에 나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또 저렴한 국민 식물들을 또 쉽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마리안느.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늘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주문한 거고요. 이거는 랜디 제라늄. 이것도 작은 포트예요. 이거는 필라인데 겨우내 좀 모양이 찌질해졌어요. 그리고 노란색 향도 좋고 꽃도 예쁜 애니시다. 이것도 작은 아이로 제가 며칠 전에 구매를 했고요. 역시나 실리코우사. 이렇게 노란색 앙증맞은 꽃이 펴요. 향기는 없지만 정말 실리코우사는 너무나 앙증맞고 귀엽고, 그리고 작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게 되면 굉장히 예뻐요. 아담하니. 그리고 이거는 라벤더. 보라색 꽃도 예쁘지만 이 녀석도 역시나 이렇게 만지면 손끝에 허브 향이 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라벤더 꽃. 그다음에 요거는 추억이 생각나서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사다 놨길래 요 병을 비우고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꽃님이 나눠주셨던 브레이니아라는 화초예요. 지금 아주 요만큼 작았던 아이로 왔던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 컸어요. 지금 한 25cm,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마블, 요것도 국민선인장. 아주 작은 거. 작은 포트 1,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컸던 거고요. 사실 사무실은 얘보다 몇배 몸집이 돼 있는 마블이 또 있고요. 이거는 홍콩 야자. 제가 외목대 키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좀 열심히 크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화초들 소개해드려 봤고요. 베란다에도 뭐 천리향이라든가 또 며칠 전에 사놨던 쪼꼬미 말리향이라든가 뭐 베브포스터, 제라늄, 또 지금 삽목 중인 뭐 실리코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안방 베란다가 너무 좁아요. 막 완전 밀식이거든요, 이 녀석들이. 안타까운데 그 좁은 곳에서 지금 같이 막 아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첫 영상이라 제가 말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서 금난의 정원 검색하시면 또 제가 차례차례 분갈이 영상이라든가 화초 키우는 법또 영상 띄워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애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채널 메인에 아기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 조카가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 이쁜 정말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답니다. 이름이 지연인데 얼굴이 너무 동글동글 귀여워서 고모가 지연이 사진 좀 메인에 쓰겠노라 했더니 흔쾌히 또 저희 조카가 허락을 해줘서 우리 지연이 사진을 또 메인에 넣었답니다. 진짜 이 다육이 종류는 이렇게 만져도 너무 좋고 꽃이 풍성한 반면 향기가 없다는 게참 단점이긴 하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향기까지는 안준것 같아요 이 식물한테는. 그리고 다육이는 이렇게 잎을 만져봤을 때 빳빳하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는 더 물을 주시면 안 되시고요. 잎이 꼬들꼬들해지거나 말랑거리거나 또 흙이 바짝 말랐거나 이럴 때 그때 물을 듬뿍 한 번만 주시면 되세요. 가장 많은 질문이 이 화초는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주나요?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자란 화초여도 이 화초가 크고 있는 환경, 위치, 일조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갈이하는 시기, 또 물 주는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화초마다 다 달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화분을 보시면 제가 로즈마리 얼마 전에 요 잎을 똑 따갖고 여기다 심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모체 밑에서 엄마 밑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삽목이 돼요. 허브류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다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을 하나 이렇게 똑 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잎꽂이가 되세요. 잎꽂이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통에다가 잎을 모아놨다가 요 아이들을 잎꽂이에서 뿌리를 내려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좋은 삽목은 뭐냐면 이렇게 카랑코에든 이런 화초들 키울 때 보면 이렇게 곁가지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존력이 좋은 번식이 좋은 이런 다육과 종류는 이걸 그냥 손으로 똑 따서 옆에다 심으세요. 그리고 처음 심었을 때 물을 살짝 주세요. 그리고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줄기 마디마디마다 또 잎을 따게 되면 또 마디가 생기겠죠. 근데 흙에 꼽을 때요 마디 있는 부분이 끝을 흙뿌리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삽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가 물르지 않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활착되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렇구요. 외목대 키우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외목대로 나오는 화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V자로 갈라졌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떼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죠. 요 마디 부분 이렇게 또 꺾어서 흙에다 바로 심으시면 여기서는 요즘에 봄이기 때문에 이 봄의 기운을 받아서 화초들이 어우 성장력이 왕성하답니다. 바로 심으시면 또 하나의 또 개체 분리가 돼서 또 멋진 외목대 화초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품으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초를 키우면서 특별하게 막 엄청난 영양제를 사서 넣어주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 여기도 칼란디바가 외목대인데, 요 녀석도 몸매가 상당히 이쁜 아이인데, 요 아이도 나중에 따로 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막 꽃망울이 막 올라오고 있죠? 요 아이도 팝콘처럼 막 화사하게 아마 필 거예요. 아이고, 잠깐 말이 샜는데요. 이렇게 대품으로 만드는 방법은 화초를 제가 키우면서 비료처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계란 껍질이었어요. 계란을 사용하시고서 주방에 보면은 계란 껍데기 까면 안쪽에 알집처럼 하얀 포가 있을 거예요. 그건 버리시고 그냥 계란 껍질만 잘 모아놔서 세척하신 다음에 바짝 말리세요. 그 다음에 빻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만드셔서 1년에 한 3번 정도씩 그래서 이런 화분에다가 그냥 티스푼으로 한두 숟가락씩 화분 크기가 좀 크면 조금 많이 적으면 뭐한 스푼 정도 그렇게 해서 주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흔하게 우리 뭐 인터넷이나 화원에서 파는 그 액체형 액상 그 영양제 있죠? 그걸 꼽아 주셔도 되시고요. 일단 액상은 저는 거의 잘안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있고 제가 하나 또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비료가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요소비료라고 있어요. 이렇게 알갱이처럼 돼 있는 나중에 자료가 준비가 되면 그것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비료 몇 알을 또 여기에다 올려놔서 화초에다 영양을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초의 제일 기본은 물 주기, 통풍, 그다음에 햇볕, 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유의해서 키우신다면 정말 멋진 화초도 키우고 멋진 훌륭한 식집사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족했어도 정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상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좋은 화초 예쁘게 잘 키워봐요. 감사합니다.